안녕하세요. 캐나다 위슬러에서 활동하던 정호차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이슨 TV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호찬에게 스키란 운명이죠. 1995년도 겨울에 처음 스키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그 사랑에 빠지듯이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스키를 이렇게 떠나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판단의 근거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키가 된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기는 제가 위슬러에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게 됐는데요. 한국 분들이 위슬러 같은 스키장에 오셔서 처음에 경험하는 거는 완전히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즐긴다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또 어떤 기쁨을 느끼고 또 놀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스킨을 하게 되면 그런 파우더라든지 그런 막 엄청난 그런 경사면 혹은 큰 그런 자연 범프들 앞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몰라서 굉장히 그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이분들이 한국에서든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 됐든 조금 더 그런 환경에 맞는 기술들을 조금 연습을 조금만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하고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거죠. 꿈 그러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그좀 다르게 저는 굉장히 꿈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꿈을 뭐 현실을 살면서 꿈을 접어두고 혹은 뭐 나중에 내가 좀더 준비가 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저는 꿈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도 된다 혹은 희생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로 떠날 때만 해도 어떤 뭐 준비된 게뭐 충분히 있어서 뭐 스키를 아주 잘 타서 자신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캐나다 세계 최고의 스키장이라고 그 당시에 전 제가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 스키를 탈 거면 세계 최고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죠. 야, 뭐 스키 시작하게 너 너무 늦었어. 내지는 야,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뭐너뭐좀 생활하다 힘들면 바로 너 꿈을 접을 거야. 포기할 거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뭐할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그냥 저거 안 하면 못 하겠다. 나못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스키란 게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이 가능성이니 혹은 뭐 이런 뭐 경제적인 판단이니 뭐 미래 뭐 어떨까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하면 뭐그 사람이 이쁘든 못생기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뭐 모든 게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듯이 제가 사랑에 빠진 그 대상인 스키한테 저는 모든 인생을 걸었고, 그게 제 꿈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꿈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랄까, 자기의 꿈을 달성한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가 나는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꿈을 꿨다면, 뭐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이후에는 그 사람의 꿈이 이제 끝난 거냐.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난 다음엔 에베레스트에서 볼수 있는 산또 다른 꿈은 또 다시 탄생한다고 보고 그것이 뭐 다른 또 8000m 봉을 올라가는 꿈을 꿀수 있는 거고 혹은 나는 뭐 남극에 갈 거야. 혹은 나는 북극에 갈 거야. 혹은
그런 산과 연관이 없는 전혀 또 다른 분야에서의 자기의 꿈을 다음 목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꿈인 레벨4 달성을 했고 이제는 그제 개인적인 꿈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또 주변 분들 저에게 스킬을 배우는 분들이나 또 저에게 직접 배우진 않더라도 스킬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다음 꿈으로 잡은 것이 지금 생각하는 그 올마운틴 스킹을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스킹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 그러니까 그 서론 속에서 아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다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스키어가 됐다는 거를 참 너무 행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그런 기쁨에 제가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또제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한국 남자들의 딜레마가 아닐까. 그래서 가정도 챙겨야 되고 또 스킨도 타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그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에서 스키 타시는 특히 유부남들 화이팅!